안녕하세요. 그라치아 독자 여러분, 이세훈입니다. 밀타리요? 오늘같이 화보를 촬영을 하는데 주위에 어떤 신경이나 의식을 쓰지 않고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좀 밀타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깨물 하트, 사과 하트 뭔지 아세요? 몰라요. 이거 있잖아요. 요거 혹시 네. 뉴 버전으로 저희 그라치아 독자분들께 제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네, 하트일 것 같습니다. 이은 배우에게 윤상현 감독이랑 다들 너무 많은 어떤 부정민 배우가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. 그의 어떤 글재주? 안지용 배우는 저보다 동생인데 안지용 배우한테 어리광을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고 네. 앞으로 더 자주 봤으면 하는 네, 사람입니다.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훔쳐요? 다 가질 순 없죠. 정민이 글 쓰는 재주. 정민이란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좀 뭐랄까 우물 같다 그럴까? 좀 파내면 파낼수록 좀 궁금한 친구더라고요. 계속 알고 싶은 친구입니다. 지나가죠. 다시 지나가실 거죠? 네, 안녕하세요. 그라치아 독자 여러분. 저는 이번에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된 박정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펭수의 명언이 있으시다거나 계속 펭수 얘기를 하니까 펭수가 싫어할 것 같아요. 가볍게 넘어간 말이지만 참 좋았던 게 물범 친구에게 넌 뭐든지 잘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. 딱 한 사람한테 딱 하나예요. 저는 그 이재훈이라는 배우의 어떤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 에너지를 갖고 싶다. 무시기는 삐약삐약 병아리를 참 잘하는 친구고 귀여워요. 달팽이 같아요. 왜 달팽이 같아요? 그냥 저희가 항상 달팽이가 연상돼서 달팽이라고 불렀었어요. 재훈이 형은 엄청 섬세한 사람이에요. 남을 생각하거나 남을 케어할 때도 그 섬세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